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제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형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7장 말씀은 다윗이 군대와 또 지방 행정 조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로 왕실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편하고 이스라엘 모든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파견한 다윗이 이제는 레위인들이 아닌 모든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다윗은 먼저 총 12개의 반으로 구성된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대에서 복무하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한반당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부장, 백부장, 서기관 이런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1년에 한 달씩만 군인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날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열두 반열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30용사들 중에 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어려울 때 자신과 함께 해주고 또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움으로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치하해주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대표해서 그 지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은 각 지파별 행정구역을 담당할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잘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를 그 지파의 지도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각 지파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허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각 지파가 다윗의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행정조직을 재편한 다윗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실의 재산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모사가 될 사람, 자녀들의 교사가 될 사람, 그리고 전체의 일들을 돌볼 지휘관들이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에 어느 날을 보아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은 2만 4천 명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 열두 반열의 군대 이외에도 다윗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또 지키면서 그가 명령했던 일들을 수행했던 친위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그렛사람, 블렛사람, 가드사람들로 구성된 군인들이 늘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란을 겪을 때 그때도 그를 도왔던 기록들이 남아있죠. 아마 그 친위대들은 이때에도 계속 다윗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을 2만 4천 명이라는 적은 수의 군인들 그리고 친위대들로만 지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적은 수로 군대를 조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이 역대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인데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요,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완전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일어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분명하게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른 일들 하지 말고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그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왕권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죠? 새로운 왕이 세워진 직후입니다. 아직 정권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신뢰를 얻지를 못했을 때, 그때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큰 때이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새로운 왕이 세워진 그 시점에서 반역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맞죠? 정권부터 확실히 잡아라. 왕권부터 든든히 세워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배짱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믿고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입지와 기반을 다지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먼저다.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군대를 조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2만 4천 명의 군인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 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인이 많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군인들이 많아도 싸울 일도 없을 테니 차라리 그 시간에 가정을 돌보고 기업을 세우고 그렇게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겠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것이 맞지요? 솔로몬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 각 지파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눈과 귀가 되어서 솔로몬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세워놓는 것이 정치 구단이 할 행동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잘 따를 만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똘똘 뭉쳐서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도 다윗은 각 지파 안에서 그들을 지도할 사람들을 그 지파 안에서 세웁니다. 각 지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세우지요. 그렇게 각 지파의 결속력을 높입니다. 그가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행동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모습, 거룩한 모습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도 제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하신 행동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성내고 비난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얼마나 비교가 되던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하는 건지 좌절이 되는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그도 살인하고 간음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가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졌다 하던 그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만 따라서 행동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다윗이 그랬다면 너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그토록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실패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시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그 일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징계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이 온전한 믿음의 삶에 그가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면 그러면 지금은 비록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말씀 앞에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 붙잡고 살면 우리도 언젠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완전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시는 오늘 이 날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그런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소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늘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과 같이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이스라엘을 지켜내는데 2만 4천 명의 군이면 충분하다. 각 지파들 가운데 존경받는 지도자들 세워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그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판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과 분노와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판단 기준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나 사역에서나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에서나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교회, 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섬기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선한 목자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과 같이 다윗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렇게 구성을 세웠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때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